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카미세븐으로 불리면서 AKB48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7명의 멤버들이 주인공입니다. 카미세븐은 2009년 처음으로 실시한 제1회 총선거에서 1위부터 7위를 차지한 멤버들을 일컫는데요. 이제 모두가 그룹을 졸업하고 개인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혼, 파경, 임신, 은퇴 등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줬던 그녀들의 근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8월 AKB를 졸업한 마에다 아츠코는 2009년, 2011년 두 번의 총선에서 1등을 거머쥔 그룹을 대표하는 멤버였습니다. 오오시마 유코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총선 붐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 그룹 졸업 후 배우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 2018년 7월 배우 카츠지료와 결혼하고 2019년 3월 아들이 태어납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두 사람은 불화설이 들리더니 결국 2021년 4월 이혼합니다. 마에다 아츠코가 아이의 친권을 가지면서 헤어지는데요. 두 사람은 2020년 봄부터 사이가 틀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카츠지료가 육아에 적극적이지 않아 마에다 아츠코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런 그녀는 이혼 후 3개월 만에 새로운 열애설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 맨션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기자들에게 뒤를 밟힌 건데요.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패션 디자이너 모리카와 마사노리라고 합니다. 그는 레이디 가가의 의상을 담당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 세계에서는 유명하다는군요. 투샷은 잡히지 않았고 마에다 쪽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부정하기는 했기에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그룹을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 남자친구 소식을 들려줬던 만큼 사랑이 많은 여자 마에다 아츠코의 다음 소식도 궁금해지네요. 2010년, 2012년 총선에서 1위를 차지했던 오오시마 유코는 2014년 6월 그룹을 졸업합니다. 그룹을 떠나기 전에도 드라마 내가 연애할 수 없는 이유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그녀는 2011년 탤런트 CF 기용사수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역 배우 출신이기도 한 그녀는 확실히 빠르게 배우로 자리 잡습니다. 2014년에는 영화 종이달로 여러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연속 드라마 주연을 처음으로 맡기도 하는데요. 2017년에는 미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갔다 오기도 합니다. 공백이 있었음에도 2020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2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나라 배우 심은경과 함께한 7인의 비서는 올해 영화로도 공개됩니다. 2021년 드라마 스칼렛에서 함께했던 배우 하야시 켄토와 결혼했습니다. 올 여름 임신 소식을 전해줬고 빠르면 겨울에 엄마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된 오오시마 유코의 다음 스텝도 궁금해지는군요. 2017년 3월 그룹을 졸업한 시노다 마리코는 모델로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룹을 졸업한 이후에도 2018년까지 잡지의 전속 모델 자리를 유지할 정도였으니까요. 시노다 마리코는 2019년 3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을 발표합니다. 멤버들이 함께했던 결혼식 모습도 공개되었는데요. 2018년 10월경 친구들과 식사자리에서 두 번 정도 만났던 연하남이 처음으로 둘만의 만남 때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지요. 교제 영일 결혼이라고 당시 화제였습니다. 그녀는 2020년 딸을 출산하면서 엄마가 되는데요. 세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것처럼 보였던 그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의 주인공이 됩니다. 남편과 현재 별거 중으로 벌써 이혼 조정 중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시노다 마리코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요. 시노다는 절대로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남편의 불신감이 커져만 갔던 상황이었기에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달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도한 주간지는 밤늦게 후배 꽃미남 배우와 재미나게 놀고 있는 시노다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 총선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도 참 많았지요. 2017년 12월 그룹을 졸업한 와타나베 마유는 개인활동에 돌입해 뮤지컬, 드라마 주연을 맡으면서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본투비 슈퍼아이돌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녀는 2020년 6월 은퇴를 발표하고 연예계를 떠나갔습니다.
마유유는 2009년부터 진행되었던 모든 선발 총선거에서 탑7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멤버이기도 했는데요. 누가 봐도 아이돌 생활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던 그녀가 은퇴를 발표했으니 모두가 받은 충격은 상당히 컸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 활동을 했던 그녀였기에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겠지요. 은퇴 이후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마음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지마 하루나는 2005년 1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멤버로 2017년 2월 그룹을 졸업할 때까지 인기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러 잡지에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고 패션 모델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2018년부터 참여한 유니클로의 노아이어 브레이즈 광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을 더 알리게 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기획, 제작을 맡은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주식회사를 창업했고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습니다. 구독자 수 58만 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AKB48 졸업 멤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KB48의 초대 총감독을 역임했던 타카하시 미나미는 2016년 초 그룹을 졸업합니다. 같은 해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가수 활동도 이어가는데요. 전국 투어도 진행하는 등 활발히 활동합니다. 같은 해 15살 연상과 열애설이 보도되는 등 확실히 그녀가 그룹을 졸업했다는 것이 실감나는 뉴스를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2019년 5월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을 발표합니다. 아이 소식은 없습니다. 2020년 24시간 테레비에서 마에다 아츠코, 이타노 토모미, 시노다 마리코와 함께 AKB의 무대에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타노 토모미는 2013년 8월 졸업을 할 때까지 매력적인 오리 입술과 덧니로 큰 사랑을 받았던 멤버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2014년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2016년 첫 주연 영화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단독 사진집도 여러 권 발매하는데 다들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고요. 2021년 1월에는 프로야구 야쿠르트의 타카하시 케이지 투수와 깜짝 결혼을 발표합니다. 결혼 발표 당시 두 사람은 공통의 친구를 통해 만났고 1년 반 정도 진지하게 교제한 이후에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해주었는데요. 카미 세븐 가운데에서는 네 번째로 결혼을 발표한 멤버였습니다. 2021년에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딸의 모습도 공개되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올 2월부터는 자신이 기획한 브랜드 회사를 세우고 대표 이사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카미세븐 5명이 결혼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들은 각자 능력을 잘 살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룹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니 정말 잘 됐지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